안녕하세요. 자, 이건 저의 부계정 아이콘이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 내 채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내 채널 세팅을 어디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화면은 저의 부계정 메인 홈 화면입니다. 클로즈업 화면으로 바꿀게요. 자, M영순 저의 부계정 아이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채널 맞춤 설정, 동영상 관리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관리하는 창이고 이곳을 클릭을 하면 스튜디오로 입장할 수 있는 단추죠. 자, 그 앞에 있는 거 채널 맞춤 설정 이곳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곳을 클릭을 하면 자, 어떤 장면이 오냐면 자, 전체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돼요. 채널 맞춤 설정에서 이렇게 뭐 게시 여러 가지 목록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설명도 뭐 복잡하게 많은데요. 그냥 한 가지만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부계정에 여러분들 본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출구는 여러분들의 본계정의 아이콘 링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아래 하단에 보면 추천 섹션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섹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면 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섹션 추가를 클릭을 하면 자, 위로 박스가 하나 뜨는데 업로드 인기 업로드 등등 이렇게 내용이 있죠. 지금 다른 건볼건 없고요. 자, 추천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추천 채널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런 박스가 이렇게 떠요.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박스가 뜨는데 다른 거는 다볼거 없고요. 여기에서 유튜브의 채널 해가지고 여기다가 검색란 검색 단추 있고 이렇게 내용이 기록할 수 있는 박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본계정 채널 링크를 여기다가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채널 본계정의 링크를 따와야 되겠죠. 자, 본계정의 링크를 한번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키우시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앞에 탭으로 들어가서 더하기를 누르면 저의 본계정을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딱 하고 자, 유튜브를 여는데 자, 유튜브를 열고 여기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엠영순. 저의 본계정 이름이 엠영순이지 않습니까? 자, 엠영순을 클릭을 하면 저의 본계정 화면이 이렇게 뜨죠. 자, 저의 본계정에 아이콘이 이렇게 뜨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야 저의 진짜 본계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계정 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링크 주소를 어디서 따오는가? 자, 위에 주소줄 있죠, 여기에. 자, 화면을 또 줄여서 클로즈업을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주소줄 www.youtube.com 해가지고 저의 본계정 주소가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으니까 마우스가 저의 그 본계정 링크를 기억하고 있겠죠? 자, 아까 저의 부계정 화면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를 이제 다시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유튜브의 채널 여기에다가 본계정 링크를 올린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화면을 키워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해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딱 클릭을 합니다. 자, 붙여넣기 클릭을 하니까 무언가 바뀌었죠? 자,
본계정 아이콘이 딱 뜨고요. 부계정이 이미 제가 설정해놨던 것 때문에 부계정도 이렇게 따라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본계정 아이콘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본계정 아이콘에다가 딱 클릭을 하면 자, 섹션 채널을 요것을 게시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요게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안 올릴 것이다 그러면 요거 삭제를 누르면 되는데 지금은 올려야 되니까 삭제 버튼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취소 또는 완료 이렇게 단추가 두개 있어요. 완료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완료. 이렇게 완료를 하면 아까 자, 설정 첫 화면 있죠? 여기에 섹션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추천 채널 클릭해서 설정하는 창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설정을 했더니 여기 아이콘이 추천 채널 해가지고 저의 본 계정 아이콘이 여기 이렇게 딱 떴어요. 이제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X 닫고 나가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화면을 다 됐다고 해서 이렇게 여우에 X를 그냥 닫으면 예, 설정한 것이 무효가 돼요. 반드시 여기 파란 단추로 활성화가 된 게시를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자, 눌렀어요. 자, 눌렀더니 자, 이제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또 채널 보기 앞에 친절하게 있네요. 아까 파란 단추 게시를 눌렀잖아요. 자, 그 앞에 채널 보기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채널 보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부계정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계정 채널을 갔더니 아직 인터넷상에서 여기 아이콘이 뜨질 않네요. 아까 본계정의 아이콘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홈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좀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가 저의 부계정에 이렇게 본계정의 링크가 딱 떠올랐죠? 예, 아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예, 본계정 링크가 이렇게 아이콘이 예,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부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계정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에 답방을 해주시는 유치님들께서 감사한 마음에 부계정을 클릭을 하면 이 홈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본계정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계정 채널명을 일일이 다 검색을 해서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물론 검색해서 찾아가 봐주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계정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활동을 하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팅이 없는 상황에서 부계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친절한 분들은 채널명을 검색을 해서 방문을 해 주시는데 들어갈 경로가 없으면 그냥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치님이 나를 방문해 주려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고 싶어 하는 님의 발걸음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계정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